무슨 일인데? 뭐 무슨 일인데 뭐 말을 해야지. 형님 걱정입니다. 제가 차를 한 대 가지고 왔는데 아시잖아요. 제 아버지 차. 아, 네 차 드리고 그 가져온 그 아버지 차 그 차?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뭐 걱정이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일하는 시간에 해도 될까요? 야 선우야 시켜. 선우야. 선우형한테 아버지 차라고 얘기하지 말고 중고차 검수하는 거라고 얘기해. 그리고 고객님께서 꼼꼼하게 봐달라고 했다고 꼭 그렇게 전해. 그런 식으로 가야 돼. 알겠습니다. 그래야 네 차 고칠 수 있다. 꿀팁 감사합니다. 형이 꿀팁 알려줬으니까 형한테 명절 선물 보내고. 형은 숯불 한우 아니면 안 먹어. 선우 형 중고차 검수할 거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 지들이 하면 되지 왜 나한테 시키고 지랄들이야. 바빠 죽겠는데. 2011년식 쓰리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거 얼마에 구입하고 어떤 경로로 구입하신지 알아야지 내가 뭐 소개를 할 거 아니야. 일단 꼼꼼하게 점검을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차박용으로 사용하시려고 이 차를 구매 하셨대요. 일단 본닛을 열어보겠습니다. 무언가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아 푸! 푸 인형이 있어. 푸 여기 너 있다. 야 이 푸 차에 너 있어 너. 야 이거 어마어마한데? 엔진룸 안쪽 상황이 진짜 엄청납니다. 엔진룸 세척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연료 필터도 한 번도 그냥 안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됐는데? 밑에 쪽에 부시된 거 봐봐. 오. 일단 연료 필터는 올 겨울 되기 전에 교환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냉각수의 상태도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야 슈미 장갑 좀 줘봐. 이리나 이리나 스트라이크. 저것들이 미쳐가지고 씨. 냉각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야 이거 거의 맹물인데 맹물? 비중을 봐야지 더 정확하겠지만 일단 육안상으로도 거의 투명에 가까워요. 일단은 냉각수도 불량하다고 판단하겠습니다. 디자인 카버를 열어서 상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지는 수북하게 쌓여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태는 나빠 보진 않습니다. 가제트가 휴가 중에 왔습니다. 야 왜 왔어 휴가 중에. 야 휴가비 한 300만원 넣었어. 휴가 때 왜 일을 하러 와. 휴가를 저도 못 쓰는구나. 휴가는 쓸 줄 아는 사람한테 줘야 돼. 상태를 보면은 배기가스가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해요. 전반적인 엔진의 상태는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엔진 진동이 심하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엔진 마운트와 미션 마운트 그 엔진을 진동을 잡아주는 이 부품들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정상적으로 돌아와도 이 차량의 엔진 상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엔진 마운트의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좀 내려앉은 것 같아요. 터보 쪽과 호수 쪽에서도 좀 누유가 보이네요. 브레이크의 상태도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친구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흑기라인 클리닝은 한 번도 진행을 해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느낌에 엔진오일을 언제 갈아주셨을래나? 자꾸 왜 왔다 갔다 해 자꾸 일을 해. 엔진오일도 갈 때가 됐네요. 배터리 상태도 안 좋고요. 아 이제 교환을 원하신다고 푸우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R엔진들의 구릴병 같은 그 평션블록 연료라인 파이프들이 크랙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교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고객님도 외판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상은 없었던 것 같고 도어 하나는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푸우한테 어느 정도 다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차량을 올려보겠습니다. 하체 쪽도 중요해요. 뒤쪽 하체 상태는 역시나 부식이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확연하게 있어요. 와 이거 부식 꽤 많이 됐는데? 테스트 운전을 했을 때 그리고 뒤쪽에서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뒤쪽에서는 전혀 1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식 상태가 많이 심하네요. 물론 연식이 있다 보니까 10년이 지났잖아.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 나는 총각이었지. 볼트와 하체 부품 여러 것들이 다 전부 다 부식이 된 상황이에요. 차라리 소음이 나지 않고 얼라멘트가 틀어지지 않았다면 일단은 손을 안 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 건들면 다 바뀌게 되는 순간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볼트들이 다 부식이 됐기 때문에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리어 멤버 쪽에서도 다 부식이 많이 발생을 했네요. 부식이 타고 올라간 건지 본래 부식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인지 바디 쪽에도 부식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이드 멤버 쪽에도 부식이 많이 발생을 했네요. 꼭 이런 데만 부식이 발생한단 말이지. 이걸 부식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 라인이 장착된 브라켓이 용접이 되었는데 부식이 발생했습니다. 저게 끊어지면은 아주 큰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부식 상태가 심한 편이라서 이거 고객님께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 이 부분도 다 깨져있네. 이런 부분들은 고속주행할 때 소음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의 상태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고요. 뭐 이 정도면은 아직 쓸만하죠. 역시나 바디 쪽에도 부식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또 가운데 쪽은 깨끗하네요. 상대적으로 앞쪽은 다 깨끗한 것 같아요. 부식은 뒤쪽에서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고착이 됐을 확률이 매우 높겠는데
연식을 감안했을 때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뒤쪽만 이렇게 부식이 된 게 조금 아이러니하네요. 같은 동일 차종이라도 모든 차종이 다 이렇게 부식이 되진 않거든요.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테스트 운전을 했을 때 무언가 모르게 엔진 마운트나 미션 마운트 진동 말고도 약간 떨림은 그 진동이 있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머플러일 것 같아요. 밑에 쪽으로 무언가 충격에 의해서 머플러 꺾였습니다. 이게 꺾였다는 건 본래의 자리에 정확하게 딱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그 이질감, 그 진동의 원인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상은 아니죠. 영상에서도 느껴졌지 모르겠지만 타운차가 앞쪽이 동승 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느낌이 들어요. 동승 쪽 서스펜션 쪽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핸들 소리도 제가 느꼈었는데 보암에 부신 상태 나쁘지 않고 이쪽 서스펜션 쪽에 무언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네요. 슈프링 잘라졌나? 프링이 끊어진 것 같은데 느낌에 쇼크업 쇼버를 분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띌 정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리프트가 기운 거 아니지? 그래 리프트는 아니야. 뒤쪽은 멀쩡하단 말이지? 엔진을 누이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깨끗한데 부식 빼고는 깨끗해요. 앞쪽은 부식이라고도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세월의 흔적만 있을 뿐입니다. 돌출되어 있는 이런 볼트들은 부식이 조금씩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멤버 쪽에만 부식이 좀씩 발생했네요. 얘는 좀 부식이 좀 특이하게 발생했네. 오일류의 흔적, 까만색 오일류. 근데 이쪽은 미션입니다. 얘는 분명히 위에서부터 흘렀을 거예요. 이 친구의 흔적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저기 있네요. 터보 쪽에서 오일이 흘러서 미션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터보의 분량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터보의 분량일 수도 있겠지만 터보의 장점은 호스들의 분량일 수도 있습니다. 쭉 터보 액추에이터 쪽으로 오일이 많이 묻어있는 거 보니까 액추에이터가 망가질 수도 있겠어요. 터보 쪽에서도 배기가스가 빠진 흔적이 좀 보이네요. 뭐지? 왜 오일루이가 없지? 터보 쪽 오일루이 빼고는 오일루이가 한 방울 넘는데요? 엔진과 미션이 너무 깨끗합니다. 관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상부 오일팬 끝단부에서도 오일루이가 조금 비치긴 하는데 근데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애교죠. 이 부분입니다. 정차 상태에서 핸들을 돌릴 때 쇼바 마운트에서도 소음이 발생을 합니다. 쇼바 마운트에도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운행하실 거라면 교환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동석 쪽 서스펜션도 좀 손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고객님께서 차박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차박을 위해서는 뒤쪽 서스펜션 쪽 부식 제거를 하고 또 방청 작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차량 얼마에 구입하시는지 알아야지 딱 좋은데 한 가지 제일 큰 비용이 들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차를 내릴게요. 어? 근데 이거 언더커버가 어디 갔지? 나 언더커버 뛴 기억이 없는데? 언더커버 누가 뛰었어? 내려오세요. 라디에이터 컨디셔너 쿨러 쪽에서도 뭔가 파손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쿨러도 가끔 잘 파손되는 경향이 있는데 깨끗하네요. 도색을 여러 번 진행하셨구나. 이게 다 좋은데 하나 제 귀를 거슬리게 하는 게 있습니다. 냉간시 엔진 소음. 20만 킬로를 넘은 그 흔적이 고스란히 제 귀를 때리고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 체인 소음. 냉간시에만 소음이 나고 열간시에는 소음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프론트 캐스트를 탈거하고 타이밍 체인 쪽을 수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무언가 지장을 줄 것 같진 않지만 기본적인 소모품들을 교환하고 차박을 하신다고 하니까 시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연료 필터나 에어플러그 EGR 정도는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밍 체인 쪽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냉간시에 소음이 컸어요. 그리고 또 차박을 하면 산에도 가실 수 있지 않나? 서스펜션 쪽도 좀 손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냥 가까운 거리에 출퇴근용으로만 사용을 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차박용을 고집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조금 손을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스캐너 점검했을 때 숨겨진 고장 코드나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도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점검 내용을 고객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후! 점검 다 끝났어! 고객님 전화번호 좀 줘봐! 상태 많이 안 좋은가요? 아 조금 애매하네. 고객님한테 몇몇 가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네.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 010-010-3412 이거 네 번호잖아. 형님 이게 바로 제 차입니다. 이게 그 차야? 이 차 대신 가져온? 아버지 차 가져온?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걸 나한테 시킨 거야 지금? 쇼미 형이 형님한테 부탁하라고 하던데요. 아 진짜 미쳐버린 것들 미친 것들. 형님 상태 많이 안 좋죠? 내 상태가 안 좋다. 부품 대략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80만 원. 감사합니다. 미친놈 아니야 이거? 인생은 고통이야 몰랐어? 좀 해줘 좀. 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인생은 고통이야. 니네 우리 아들 대학 갈 때 등록금 안 내기만 해봐. 진짜